안녕하십니까. GB스터디에서 영어를 강의하고 있는 김공란입니다. 오늘 저는 고2, 고1 응용어법 2등급에 맞춰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보시면 It turns out that the secret behind our recently extended lifespan 요게 중심 소재입니다. 최근에 연장되어진 수명의 그 비결이 어떤 지네틱스 유전학이나 자연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그 삶의 어떤 그 전반적인 어떤 그 수준에 있어서의 향상들이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예들이 대체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로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 다음 주에 맞을 그 백신이잖아요. 매스 백시네이션 하면 이 백신의 기술 이것이랑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여기요. Better living standards 하면 더 나은 삶의 어떤 그 기준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urthermore 게다가 technology 기술이요. 요 세 가지 덕분으로 해서 우리 사람들의 수명이 연장이 되었는데 자 그런데 이러한 그 impressive shifts 아주 인상적인 그 변화가 아주 극적으로 우리 그 사람들이 eat, 먹고, live, 살고, die, 죽는 그런 방식에까지 엄청나게 영향을 끼쳐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연장된 수명의 비결. 그래서 첫 번째 거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등이접속사, 병렬, 접속사 얘기인데요. 접속사 중에서도 상관접속사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유전학이나 자연선택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가차없는 엄청난 향상들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뭐뭐가 아니라 뭐뭐다 상관접속사 뭐가 있을까요? A가 아니라 B다? 그쵸? 그래서 접속사 No due to 이거를 A가 아니라 B다 라고 하는 Not due to로 바꾸는 게 어떨까? 그래서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라는 상관접속사로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이것도 지금 not only A but also B라는 상관접속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but also determining 근데 여기 보시면 워낙에 등이 접속사이기 때문에 여기 dramatically 뒤에 pp, affected라는 pp가 왔으면 요 뒤에도 determine이라는 ing가 아니라 determined라는 pp로 써주는 것으로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두 번째요. 그 19세기에 미국인 여성 클라라 버튼에 관한 그 생애와 업적에 관한 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7살의 나이에 그 여름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이제 교육학에서 좀 어느 정도 이 디그리 학위를 좀 받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뉴욕의 대학을 가서 1851년에 졸업하고 그다음에 사립학교에 다니다가 학교도 열고 그 이후에 정부 어떤 기관에서 워싱턴 DC에 있는 일을 하다가 그곳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근데 왜?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여성의 권리, 그래서 이 직장에서도 to be treated equally, 그 동등하게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그 부분에서, fight, 이렇게 싸우게 됐고, 그러다가 내전 때, 그 남북전쟁 때, 이 wounded soldiers back to health, 그 부상당한 군인들을 건강하게 보살피고, 그래서 the angel of the battlefield, 전쟁터의 천사라고 이렇게 알려지게 됐대요. 그러다가 이제 해외를 여행하면서 국제 적십자 기구라는 단체를 알게 됐고
그래서 오랜 그 노력 끝에 1881년도, 그러니까 21년도생이니까 60세의 나이에 미국의 적십자라는 단체를 드디어 founded,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라 버튼의 생애와 업적. 3번도 보시면 저는 전치사 문제를 봤습니다. 그래서 17세의 나이에 하면 몇 세의 나이에 하면 이 정도 표현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에다가 그래서 저는 나오면 아이들한테 그냥 외워두게 합니다. 그래서 너 몇 살이지? 하고서 너 몇 살의 나이에 하면 그런 표현이 in the age of가 아니라 at the age of 이렇게 전치사로 문제로 있다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여기를 딱 읽었을 때 in the age of 17th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17세기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19세기 사람인데 그래서 17세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 설명하다가 이게 뭐 이렇게 발전이 되나 그게 아니고 그냥 17살의 나이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굳이 뭐 in the age of 17th 이렇게 바꿀 필요도 없고 그래서 17세의 나이에 이걸로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우리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관계사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요. 코마 뒤에요. From where she was fired. 그런데 그 정부 그 기구로부터 fired. 해고를 당했다. 그래서 실제로 저것을 더 쉬운 그 표현으로 하자면 but from it 이런 표현으로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지만 그 정부 단체 그 정부 그 사무실에서 로부터 해고를 당했었다. 그래서 이 but라는 접속사와 it라는 대명사를 한꺼번에 뭘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준희 선생님. 그렇죠. 그래서 이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한꺼번에 하는 from 위치로 하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전치사와 관계 대명사를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는 품사가 뭐가 있을까요? 위혜주 선생님. 그렇죠. 그래서 from 위치나 또는 where 정도로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쳐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박승배 선생님. 네. 자, 그럼 3분 잡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상관 접속사. 등이 접속사이므로 A, B와 아까 지금 상관 접속사 not A but B 이 구조이므로 no due to를 not due to로 고치겠습니다. 근데 2번은 2번도 지금 상관 접속사 얘긴데요. but also 솔직히 이대로 그냥 이 determine means 스펠 틀렸죠? determine min 아 이거 맞네요.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determining 어딨지? 이번에 여기 보시면 자칫하면 상관 접속사로 이렇게 되면 상관 접속사가 되어서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러한 그 인상적인 변화가 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먹는 방식에다 영향을 끼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살고 죽는 방식에 영향을 끼치면서 라고 하는 분사 구문으로 끝나는데 이거는 분사 구문이 아니라 not only A, but also B 구조이므로 determining을 PP인 determined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17세의 나이에 이거는
17세. 나이 굉장히 좁은 구역이죠. 그래서 인이라는 넓은 범위보다는 좁은 그 장소, 좁은 그 범위인 애트로 바꾸는 게 낫겠고요. 그 다음에 4번은 관계사 얘긴데, 그럼 where를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rom을 from which로 고치거나 또는 from을 생략해서 where로 두 가지 둘 다 가능하겠다. 그래서 특히나 아이들이 전치사를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전치사. 그래서 저는 아예 이럴 때 전치사를 두 번을 그냥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뭐로 부터부터 그냥 원래는 좀 웃긴데 이렇게 되면 전치사가 두 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애들한테 너 나 뭐 어디로 부터부터 웃기지. 그러니까 부터라는 말을 한 번만 써야 돼 라고 하고서 자동사 타동사 개념을 할 때도 이 전치사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출제율과 난이도 살펴보겠습니다. 상관 접속사는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출제율은 3.5 정도로 잡고 고2 2등급 경우에는 저게 지금 근데 문장이 좀 길어가지고 잘 안 보이기는 하지만 저 뒤에 그 버튼을 보는 순간 그리고 해석을 하면 앞에 게 아니라 뒤에 거다 라고 하는 거는 2등급 정도는 좀 알 수 있으므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 not only but also도 상관 접속사 그래서 한 3.5 잡고 이것도 그렇게 약간만 어렵다. 그 다음에 17세의 나이에 이 정도면 거의 제가 가르치는 길벗 학생들은 중 1, 2 정도면 이 정도는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오히려 배운 지 오래된 애들은 그냥 흘러버릴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출제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나오면 아이들이 그냥 흘러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사는요. 뭐 4.5입니다. 출제율.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고 그런데 우리 고1 2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관계부사 앞에 전치사가 있는 경우는 아이들이 중학교 한 3학년 이후부터 많이 보아온 그 상태이기 때문에 주의만 하면 그렇게 놓치지는 않는 문제겠다. 수고하셨습니다.